태양계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위상차 게이트가 생기며 가능해진 상태였죠. 수많은 범죄자들도 우주를 누비기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경찰은 그들에게 현상금을 걸게 되고 그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나타납니다. 미니와 독스 진저오로 스파이크와 제트도 그중 하나였죠. 아시모프 소렌산 こいつが 次の 賞金급이다. 진저오로스 つったよな. 肉のない 진저오로스なんてな. この間の 賞金 100만 ウロは どこ行ったんだよ. 꾸준히 사고를 치는 스파이크 덕에 둘은 항상 가난에 시달렸고 거액의 몸값이 걸린 마약왕 아시모프를 잡기로 하죠. 너라네나. ご乗車発進後、前者3号機、ネジットセンサーを引き落としモードにして通過してください。とりあえずこっちは警察筋に当たってから行く。 그렇게 둘은 마약왕 검거를 위해 출동합니다. 俺のことカモにしてっけどな。おめえは負けるといっつもそれだ。バカ野郎この野郎。ビールをくれ。奥に一缶ぐらいあるんじゃないか。レッドアイの最上級品だ。ブラッディアイ。本物かどうか見せてもらおうか。 요크 밑에 오군다나. 제트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벌써 난장판이었죠. 프레시덴트가 そっさつに任せるか? ブラディアイを取り返さねえと話になんねんだろうが! だってよ? 詳しく聞きたいね。 그렇게 제트가 정보를 구한 사이 스파이크는 아시모프의 연인을 발견하죠. ありがとう. 어라? 아노. 설마세. 이야, 뭐 이라나이. 아게르와요. 이기타이네. 古い方さ。 あちこち旅してるからな。火星にも行った？火星生まれだ。いろんな人がいて、いろんなものがあって、幸せに暮らしてるって。火星逃げるつもりか？逃げ回っても。賞金稼ぎ。 바로 그때. 足も踏もう十分よ。 아디오스, 카보이. 아시모프가 떠난 뒤 제트가 도착하죠. 히르네토와 유가다나. 今回は 俺も 諦めた. 아시모프가 소식을 逃げ出す時に ある物を 持ち出したんだ. 連中は 大騒ぎよ. ブラッディアイよな. 奴らは 火星に行くつもりだぜ. それを 奴の懐から 頂戴した. 그렇게 스파이크의 잔기술로 물건과 목적지를 확보한 둘은 아시모프 일행의 목적지에서 대기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라다. 30만 우론다. 미세테 그래. 고래가이? 고부사타. 가시테 모로. 그리고 전투 시작. 그 순간. 아시모프를 쫓던 조직원들이 들이닥치죠. 그리고 제트가 나타나죠. 오마타세. 오세도 제트! 야메테! 뭐 고래 이상 무차요. 그렇게 아시모프는 도망치지만 벌써 그는 약에 절여져 있었고 탈출로에는 경찰들이 깔려 있었죠. 뭐 니네 길에나요. 아디오스. 오이 스파이크, 아갔다죠.
ったぞ。メニューは特製チンジャオロースだ。出てこい、もう逃げられんぞ。아시모프를 놓친 스파이크와 제트는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미고! 타이오크의 30만원 賞金稼ぎの 민나! 오늘의 トップバッター는この男だ! 아브두르 하킴! 賞金が 驚きの 800万ってことね! 今回も とある 研究機関から 実験動物を 奪って 逃走中なんだ! 賞金首を 生きたまま 連れてくることだ! 殺したら 賞金は パーよ! 그 사이 하킴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좀도둑 라오츠우다 쉐쉐 한편 하킴의 엄청난 현상금에 스파이크는 설레기 시작했죠. 기타이 전부 오버홀을 시도 쓰리가구나. 가에르 마이노 히나오 카조에르나테 각맹가 아르제. 3인 또 やられたのか? その夜. 헤드숍부다. 鎖가 나가이나. 웨이 오브 ザ 드래곤 모델까? 아, 와카르? 아이폰 로드의 하즈레의 애니멀 트레저라는 곳에 남자의 마음까지 뺏어버리는 스파이크의 화술에 타겟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세계의 야리스기에 돈이 나갔다가 하키브 우리 아이들은 다 센사이입니다. 너가 열어. 알았어요. 可愛いけどありふれてて珍しい種類じゃないわね。ちょっと。20万。200よ200。邪魔したな。続けていくね。君、パジンスパイクがパジン際、진짜ハキミ나타나는데。250。ゼロだ。返してもらおう。マサ、おいし。ハキム、畜生はどうなってんだ。 강아지 한 마리를 둘러싸고 엄청난 추격전이 벌어지죠. 결국 둘은 마주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머리에 달려있는 800만 우론사. 결국 800만의 하킴을 놓쳐버리고 웰시코기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하지만 이 강아지를 훔친 하킴에게 800만 우롱의 현상금이 걸린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강영욱 아재의 말처럼 열심히 산책시키던 그때 取引の 시간을 延ばしてもらいたい. 이게 작전이네. だって犬のいるところにハキムあるんだ。犬笛を使うぞ。やってくれ。木の投げ話だよな。あったか。ああ、おい、待て。逃げた。ジェット。うん？다시 한번 추격전이 시작되고。目の前に。所詮は犬か。 강아지는 다시 하킴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긴박한 추격전 끝에 강아지를 구출한 스파이크였지만 가장 큰 몸값의 하킴은 화려하게 자수한 뒤였죠. 그런데 아브두르 하킴의 것도 覚えてるよな? 물론요. データ検定犬だったらしいってことだそうだ. 우와! 난데모 코렉터의 間では 天文学的な 値段が 付いてるそうだ. 行方不明の ままなんだって. 이때 どこへ 行っちゃったのかしら? 이 사실을 알 길 없는 스파이크의 손에 지랄견 취급을 받고 있었죠. 다카라 こんな 다겐 放り出しちまおうって 言ったんだ. 쏘아...塩振って食っちまうぞ! 그렇게 두 번의 허탕에 돈은 말라가고 있었죠. 결국 마지막 희망 우주 강원랜드로 향하죠.
戦いの基本を知ってる？先制攻撃よ。丁重なお迎えだこと。伝説の女ギャンブラーポーカーアリスか。警察と私の店とどちらがお好みかな。スモールジャックです。遊ばせてもらうぜ。こいつか。ナイスジャッキー。相手はブラックジャック台に来て適当なところで負ける。1枚のチップをディーラーチップとして君に渡す。君の借金など宇宙の中の1秒に等しくなる。ラストです。ブラックジャックです。記念にもらっとくぜ。え、ちょっと待ってよ。그사이스파이크를향한음모가펼쳐지기시작했죠。話が違うじゃない。あ、イカ様勝負に付き合ってやったんだぜ。イカ様だってよ。本当かよ。스파이크가던진엄청난파장에결국카지노직원이출동하는데。ちょっと事務所に来ていただけませんか。なんで？やるの？ここのカジノはフィットネスまでやってるのかい？ショータイムよ。ちょっとごめんよ。スパイク。よし。このチップが警察の手に渡ったら全ては終わりだ。난장판이된뒤로얼떨결에의심스러운그녀를가둔제트와스파이크。ここまで運んでやったお礼がどうしてこうなんのよ。そうか、やっぱりこの姉ちゃんは金の匂いがするか。あんたがチップを素直に渡せば何も問題はなかったのよ。それをちゃんとゴードンに渡せばいくらだってくれるわ。お前の話を信用する気もないね。この中にマイクロチップが仕込まれてるんだ。그때おいスパイク。의심스러운그녀가몸값이600만이나나가는페이라는사실을알게되죠。逃げるつもりじゃなかったのよ。チップも彼らが持っているわ。그렇게굴러온돈을벌러가려던그때집의원래주인의방문을받게되죠。片手ぐらい外してよ。これじゃトイレもできないでしょ。チップを返してもらおうか。その中のもんは高く売れそうだぜ。クリプトブレーカーってのがある。何しろほとんどの暗号を解読してプロテクトを外せる。まさかこんなとこでお目にかかれるとはな。金を払おう。3000万でどうだ。よかろう。거래는성사되었고스파이크가직접나서죠。今時現金指定とはな。いいかね。頼んだぜ。行くぜ。그사이페이는화장실에서탈출했고스파이크가가져가야할돈을중간에서챙겨버립니다。Bye。逃げ出すな、撃て。あの女。벌써세번째허탕을친스파이크。わらしべ長者のやり直しか。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1998년 방영된 일본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2071년을 배경으로 제트와 스파이크가 울고 웃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뛰어난 완성도와 작품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죠. 작품 자체만으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징하고 있으며 유아용으로만 여겨지던 SF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을 허무는데 기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실사화 공개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원작의 재해석 측면에서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0년대 전설의 작품 카우보이 비밥을 소개해드리며 이상 오비딩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